사고 초기의 해경은 조류가 너무 강해 수색이 어렵다면서 엄살을 떨었는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자료로 검증해보니 조류가 강할 때 잠수사를 투입한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국정조사로 공개된 잠수사 로그북을 분석해보니 해경은 사고 초기 일주일 동안 조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헛발질을 계속했습니다. 강한 조류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해 철수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사고 직후 일주일 동안 38건이나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일주일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초기 해경과 해군이 지난 4월 30일 뉴스타파는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지점의 정조 시간, 즉 물살이 약한 시간을 잘못 예측해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정부의 정조 시간 착각이 수색 작업 실패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해경은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정보가 현장에서 실제 관측한 조류 흐름과는 달랐다며 자신들은 실제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사들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해경의 해명은 사실일까? 뉴스타파가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잠수사 로그북, 즉 잠수 작업 일지입니다. 이 로그북에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나선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북을 통해 해경이 과연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했는지를 검증해봤습니다. 해경이 유속 1노트 이하로 실제 정조 시간이었다고 강조한 17일 오후 10시 18분. 잠수사 로그북에는 해군 SSU 대원 2명이 강한 조류와 저시정으로 탐색이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색 작업을 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해군 특수부대가 유속 1노트 이하의 정조 시간에 투입됐는데 왜 임무에 실패한 걸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정보입니다. SSU 잠수사가 투입된 10시 18분, 유속은 초당 1.5m, 즉 3노트가 넘습니다. 해경이 정조 시간대라고 말했던 시각이 실제로는 잠수하기 부적절한 시간대였던 겁니다. 해경 잠수사는 이보다 앞선 오후 9시 45분 선체 외곽판에 가이드라인 20m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해양조사원이 정조 시간으로 판단했던 바로 그 시각으로 물살이 약해 잠수 작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해양조사원이 예측한 조류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는 해경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류가 가장 약한 시간대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조류가 센 시간 동안에 잠수사들이 입수하는 상황이 로그 기록과 이 조류의 측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해경이 잘못된 조류의 측으로 과연 얼마 동안이나 엉터리 수색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조사원의 조류의 측 정보와 잠수사들의 실제 잠수 시간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가운데 0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유속이 빠른 겁니다. 빨간 선은 잠수사가 실제 투입한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4월 16일 오후 1시와 6시. 바닷물이 시속 1노트 이상으로 빠르게 흐를 때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3시와 9시 정조 시간대에는 잠수사들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1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사들이 투입된 시점은 다른 시간대보다 유속이 강할 때입니다. 특히 오전 8시와 오후 8시 30분, 하루 중 가장 물살이 거셀 때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해경의 헛발질은 일주일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류연구원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야 비로소 수중수색 작업이 정조 시간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됩니다. 23일 새벽 0시 40분쯤 SSU 대원 2명이 강한 조류에 밀려 잠수한 지 2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면 정조 시간에 모두 68번의 잠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잠수 시간은 해양조사원이 예측했던 정조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해경은 정조 시간을 잘못 판단해 천금 같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 걸까?
뉴스타파가 잠수사 로그북을 분석한 결과 강한 조류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해 퇴수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세월호 사고 직후 일주일 동안 모두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지난 6월 23일까지 두 달여 동안 퇴수 및 상승으로 기록된 전체 49건 가운데 무려 78%나 됩니다. 즉, 세월호 사고 초기 조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잠수사들의 입수 시간을 정했는지, 무엇을 보고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